횡성 자연수목원에 왔습니다. 여기 아 의아리꽃도 의아리꽃이 먼저 반겨주네요. 할미꽃은 이미 이제 꽃이 시들었고 직백나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. 서석 가는 길, 갑정 가기 전에 횡성할씨 이렇게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지금은 되게 오래된 나무들이 많네. 오 이쁘다. 진짜 오래된 느티나무인가? 이거를 옮겨 심으셨대요. 5년 전에. 요거는 정원수로 인기가 있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삼색 버드나무. 그다음에 아이리시. 아이리스? 붓꽃? 바나나 나무도 있고. 튀김 라일락? 여기 말고 한 7,000여, 6,000여 평 또 재배하는 곳이 있다 하니까 음악이 나오는 장미 넝쿨 스피커. 나무가 특이하게 생겼죠? 근데 여기 보면 귀한 나무들이 되게 많긴 하네. 자, 이게 다 화살나무구나 진짜. 머위도 있고, 아 여기 미나리도 있네. 미나리도 일부러 키우시는 것 같다. 화살나무 수영을 독특하게 잡아놓으시긴 하셨네. 이건 다 옮겨놓으신 것 같아. 이렇게도 한번 키워봐야겠다. 화살나무를 울타리에 그냥 쭉 심을 게 아니고 이렇게 조경수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. 나도 화살나무 이렇게 된 건 처음 봐요. 저기 미나리도 저기 그냥 바닥에 일부러 키우고 계셔. 이거 유인하는 중이네. 날개 사랑 와 여기도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잉. 오 아 이쁘네. 여기도 이렇게 관리를 하셨네. 요건 찔레꽃을 찔레꽃나무. 아, 꽃 진짜 피겠네. 몽울이 엄청 많이 생겼네. 하얗게 한 게 엄청나겠다. 이렇게 세워서 키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. 제일 비싼 나무 저 끝에 나무.